이재용법 저지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문 가지고 한번 세게 붙었던 학생인데요. 아시나요? 얼굴을 직접 못 들으셨죠? 못 보셨죠? 네,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송준영 학생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잡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송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고 또 언론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과 제작의 분리가 언론 자유의 토대라고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걱정스럽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문진에서 임명한 사장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려고 있는 언론에 권력의 꼬리표를 달고 권력의 낙하산을 타고 오는 사장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이 김재철을 사장으로 임명할 수는 있지만 김재철이 MC 사장으로 임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2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언론사 몇 개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몇 개 접수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이라는 양심과 상식까지 접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양심과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이 지금 이 자리에 촛불들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소신에 걸맞는 실력을 쌓고 싶어서 도서관에서는 알밤도 해보고 하기 싫어도 재미없어도 시험에서 본다고 하니까 재미없는 토익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진정한 언론이 없고 관제 언론, 관치 언론이 있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의 꿈이 너무나 처량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젊은이들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의 자존심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읽어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권 2년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 억울하게 수갑을 찬 사람들, 정직한 교사와 공무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2년은 총성 없는 숙청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겠습니까? 아니요. 맞춰야 돼요.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겨울과 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MBC발 겨울이 계속될 것인지 MBC발 봄이 계속될 것인지 우리의 행동에 앞으로 남은 3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MBC가 TV에서 라디오에서 MBC가 아니더라도 신문 지면에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 국민의 꿈, 민주주의의 꿈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죠? MBC 사장 김재철 사장 못 막아내면 저런 학생 아마 MBC에 입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에 각 방송사마다 입사시키려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간단하게 빨리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뒤에 이게 순서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보여가지고요. 오나요? 뭐라고 오는지 보입니까? 송준영도 질문이 잘생겼다고 부탁드려요. 송준영 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MBC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을 이어가기 전에요. 제가 웃긴 얘기 한마디, 썰렁한 얘기 한마디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I자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또 뭐가 있죠? ICBMB. 반응이 썰렁하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당 최고위원인 이수호 최고위원님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아시겠지만 방문진 이사셨습니다. 민주초 위원장 하실 때. 예전에는 좋을 때는 민주초 위원장 하면 방문진 이사도 했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